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정말 거하시는 것을 우리가 진짜 믿고 주님을 계속 바라보고 산다면 누구나 우리를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하는 사람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마음으로 모든 것을 보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성전인 사람인지는 공동체 안에 시험이 생기면 금방 드러나게 됩니다. 19절 20절에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속히 여러분에게로 가서 그 교만해진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능력을 알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이제 다시 방문하면 그 고린도 교회 지도자들의 말을 들을 게 아니고 능력을 보겠다는 거예요. 그때 그 능력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보면 예수님 보는 것 같은가?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어떤 지도자들을 따라갈 때 잘 분별해야 합니다. 그 사람의 말을 듣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을 보면 예수님을 보는 것 같은가? 하나님의 성전인 사람인가? 그 점이 분명해야 합니다. 능력 중에 능력은 은사나 기적을 행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 그분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큰 능력이시잖아요.